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염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감염 두 번째 단원, 단원명은 지력사회 감염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음식이나 물을 통해 감염되는 질환들을 주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급성 설사와 식중독, 살모넬라 감염, 시겔라 감염, 콜레라 감염, 캄필로박터 감염, 이렇게 네 가지, 아, 다섯 가지네요. 다섯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급성 설사와 식중독입니다. 급성 설사는 대부분 감염성 질환에 의한 것인데요. 뭐 음식물이나 아니면 물이 오염되어서 소화기로 병원균이 침투하는 게 원인이죠. 그런데 어떤 균이 들어왔냐에 따라서 설사의 양상이 약간 다릅니다. 첫 번째는 non-inflammatory diarrhea, 비염증성 설사 이렇게도 얘기하고, 사실 똑같은 말이 watery diarrhea, 수양성 설사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죠. 이제 여기 이제 non invasive 하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건 병원균이 우리 몸의 조직으로 직접 침투를 했냐면은 그렇지는 않고, 병원균이 음식에다 만들어 놓은 독소를 먹어서, 또는 독소를 생성하는 박테리아를 먹어서 증상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독소 중에서도 이제 세포 자체에 독성이 있는 게 아니고, 장이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엔테로톡신을 만드는 독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주로 다량의 물설사를 하게 된다. 이게 왜냐면은 우리 장의 주요 기능은 이제 소화를 시켜가지고 물, 어, 이제 그 물질을 흡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이 됐든 그 음식물이 됐든 재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고 물이 계속 나오기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만드는 건 이제 엔테로톡신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이 쫙쫙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너무 심할 때 안티모틸리티 또는 안티시크레토리 에이전트를 약간 사용하면은 증상을 조금 덜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는 있습니다. 시험에 참잘 나오는 게 이런 설사를 일으키는 병원균들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여기 두 가지는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비염증성 설사를 일으키는 병원균은 우선 바이러스로는 노로바이러스와 로터바이러스가 있고요. 또 프로토조아, 그러니까 원생 생물이죠. 진핵 생물 중에서 이제 단세포 생물들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데, 얘네 중에서는 Giardia lamblia, 람블편모충, 그리고 크립토스포리디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네요. 그 다음에 박테리아의 경우에는 이제 음식에서 균이 막 증식하면서 그 안에서 독소를 이미 만들어 놓은 거를 섭취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그 다음에 균을 먹으면은 그 균이 우리 몸에서 독소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다시 보면요. 설사보다는 구토를 주로 하게 만드는 원인, 그 병원균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S. aureus와 그다음에 바실로스 세레우스가 있겠네요. 둘다 이제 음식에 이미 형성된 장 독소를 섭취해서 생기는 질환들이고요. 음식을 먹고 난 뒤에 몇 시간 내로 금방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주로 처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구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 aureus는 주로 김밥, 샌드위치, 감자 샐러드 이런 거를 오래 방치해 뒀을 때그 안에서 균이 생기고, 바실로스 세레우스는 주로 밥을 너무 오랫동안 이제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그냥 데워 놨을 때, 요럴 때 균이 이제 번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로바이러스, 로터바이러스는 이런 거는 설사도 많이 하는데 구토도 심하게 합니다. 이제 겨울철에 음식점에서 아웃브레이크 같은 게 많이 생기는 게 노로, 음식점이나 아니면은 뭐그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숙박시설, 이런 데서 갑자기 이제 터지는 게 노로고, 그다음에 애들이 그 유치원 같은 데서 확 걸려오는 게 로타바이러스 이런 게 있겠네요. 그다음에 워터리 다이어리아를 많이 하는 질환으로 일단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있는데, 이제 이거는 피부 같은 데 감염되면은 시커멓게 셀룰라이티스를 일으키는 균이죠. 근데 이게 식중독으로 이루어오면은 수양성 설사를 하니까, 이제 이게 만약 이제 피부에 감염되면 이제 셀룰라이티스, 피부에 심한 독성을 일으키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장에 들어와서도 장을 굉장히 심하게 인베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염증을 일으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독성을 독소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거를 먹으면은 장에서 엔테로톡신에 의해서 그 설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수량성 설사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엔테로톡시제닉 이콜라. 그러니까 장 독소성 장 대장균이죠. 이제 줄여서 이텍 이렇게 부르는데 요것도 수양성 설사. 그 다음에 그 엔테릭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제 그뭐 예를 들어 아데노바이러스라든지 요런 것들이 이제 장에 감염이 되면은 그것도 수양성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크립토스포리디움, 사이클로스포라, 아이소스포라 뭐 요런 친구들은 원생 생물. 그러니까 프로토조아에 감염되는 거라 그랬죠. 이제 보통 이제 면역 저하자 환자들이 많이 걸리는 건데 꼭그 사람들만 걸리는 건 아니고 이제 정상인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걸리면은 어쨌든 그 워터리 다이아리아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비브리오. 대표적으로 워터리 다이아리아 생기는 그런 균이죠. 여기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고. 이게 뭐 기생충도 설사를 많이 하는 걸로 나오는데 사실 기생충은 설사 문제로 잘 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해서 인플라메토리 다이아리아. 염증성 설사. 이거는 병원균이 우리 몸의 조직으로 침투해서 WBC에 의한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제 이건 대변에서 백혈구가 검출이 되고요. 이제, 제가 병원균이 우리 조직으로 침투를 하든지 아니면은 세포의 독성을 내는 세포 독소. 그러니까 사이토톡신. 그러니까 세포 자체를 손상을 시키는 독소죠. 그런 거를 내가지고 장에 심각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니까 대변에서 백혈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심하면 출혈이 생겨가지고 RBC가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염증 때문에 열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복통도 굉장히 심하게 그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고요. 대변에 혈액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특징이 배변 후에 시원하지 않고 뭔가 남은 것 같은 뒤무지, 타네스무스, 잔변감. 이거 세개다 비슷한 영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신에 WBC가 오르는 등의 그 전신 반응이 이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염증성 설사가 의심된다면은 스톨 스미어 염색을 통해서 WBC와 RBC가 섞였는지 확인해보는 그런 검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 아까 non-inflammatory diarrhea와 다르게 이 경우에는 증상이 심하더라도 anti-motility나 anti-secretory agent를 사용하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균을 빨리빨리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이 설사 먹는 약을 쓰면은 균이 GI 트랙에서 더 열심히 번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심해지기 때문에 금기다 이렇게 되어 있고 증상이 너무 심하면은 항생제를 써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증상이 너무 심해서 일단 균을 조금 줄여보자 이런 취지로 항생제를 쓸 수가 있는데 꼭 쓰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쓴다면은 경험적으로는 시프로폴락사신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성 설사를 일으키는 균으로는 우선 살모넬라 같은 것들이 있겠네요. 요건 이제 타이포이드 피버를 일으키는 살모넬라든지 아니면은 넌 타이포이드 살모넬라시스든지 둘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캄필로박터, 그 다음에 엔테로 헤모리직 이콜라이 이핵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쉬겔라 이런 것들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셋들은 거의 안 나오는 것들인데 이제 엔테로박터 이거는 뭐 거의 안 나오니까 무시하시고 비브리오 파라헤몰리티쿠스 가끔 나오네요. 방금 말씀드렸던 비브리오 콜레라 요거는 워터리 다이아를 일으키는 거죠. 근데 비브리오 파라헤몰리티쿠스 요거는 염증성 설사를 일으킨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러시니아 엔테로콜라이티스 이런 것들도 그 저기 뭐야? 염증성 설사를 일으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 중에는 이제 사이토바글로 바이러스가 인플라메토리 다이아를 일으킨다는 거. 이거는 이제 정상인한테서는 잘 생기지가 않고 면역 저하의 환자에서 생기는 그런 감염증이죠. 그래서 그럴 때 설사를 하게 된다면은 피와 그 WBC가 섞인 염증 설사를 한다. 그 다음에 그 원생 생물에 의한 감염으로는 엔타메바 히스톨리티카 장 아메바증이죠. 요거는 아예 그 균이
이제 단순히 인베이저를 한다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그 장을 이제 파먹어가면서 이제 컵 같은 그런 모양을 만들어 버리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장에 굉장히 심각한 장벽에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당연히 WBC도 생기고 피도 나고 이런 것들이 좀 당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화기로 주로 침투하는 균이긴 하지만 소화기 증상보다는 다른 전신 증상을 주로 일으키는 균들도 있네요. 대표적으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에 의한 보툴리즘. 여기 이제 보톡스를 만드는 그런 균이죠. 그래서 이거는 몸의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몸의 파랄리시스를 일으키는 그런 대표적인 균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리스테리아 역시 이거는 이제 그 소화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균이고 이제 오염된 우유라든지 유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몸에 들어오는데 요거는 이제 소화기 증상보다는 사실 메닌자이티스를 더 많이 일으키는 균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비브리오 벌니피쿠스 순위 이제 비브리오 폐혈증을 일으키는 균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셀룰라이티스나 셉시스를 일으키는 균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요런 균들이 혹시 트랜스미션의 경로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면 아 이거는 주로 오염된 음식 같은 거를 통해서 소화기를 통해 침투한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런 그 병원균들의 자세한 특성이나 증상들 요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차대야 차라 앞으로 하나씩 다룰 건데요. 이제 지금은 이제 여기 적힌 것들 뭐또 활까지 뭐 적어놨는데 이런 거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거를 지금 하나하나 너무 다 하다 보면은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비염증성 설사를 일으키는 균, 그 다음에 염증성 설사를 일으키는 균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둘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거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요. 구체적으로 증상이라든지 주로 어떤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지 요런 거는 앞으로 제가 감염내과 내용을 쭉 다루면서 커버를 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하시면서 여기 있는 내용들로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감염성 설사, 식중독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가장 기본은요, 수분 보충입니다. 구토를 하게 되든 설사를 하게 되든 우리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게 제일 문제인데 그냥 맹물을 준다고 그 물을 흡수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물을 보충을 하면서 전해질도 같이 보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온 게 Oral Rehydration Solution입니다. 요거는 이제 소금과 글루코스를 적절한 비율로 섞어서 같이 보충을 해주면은 우리 장에 소듐 글루코스 코트랜스포터가 있어요. 그리고 프로로제 할 때도 했었죠. SGLT.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글루코즈랑 소듐을 같이 재흡수를 하는 게 역할인데, 그래서 요게 그 소금이랑 글루코즈를 재흡수하면서 동시에 삼투압으로 물도 재흡수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글루코즈를 왜 도대체 이 오럴 리하이드레이션 솔루션에 포함을 시켰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뭐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아니면 당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소금을 흡수하는 원동력을 주기 위해서 이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맞는 얘기죠. 이거 비율을 알려드리면은 이제 대략 그 1리터 정도 물에다가 소금은 반 티스푼, 그 다음에 글루코스는 한세 티스푼 정도, 아 세지 아니죠 여섯 티스푼 정도 이렇게 넣으면은 대충 비율이 맞는다 그래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설사하는 질환에 대해서 나온 치료 중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수액 보충. 그 중에서도 경구로 수액을 보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물을 아직 이제 먹을 수 있는 사람, 의식이 있고, 헤모다이나믹이 흘린들이지 않고, 그다음에 수분 손실도 심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경구 수액으로 보충하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 경구 수액 보충이 좀 어려울 것 같다. 예를 들면서 지금 당장 구토를 너무 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의식이 떨어졌다든지, 그리고 헤모다이나믹이 흔들릴 정도로 심하게 탈 수가 있다든지 이제 그 대충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은 체중의 한10% 이상 심한 수분 손실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정도 이게 저기 뭐야 경구로는 수액을 보충하는 게 충분하지 않은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빨리 보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맥으로 수액을 공급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이때는 아이소토닉 크리스탈로이드 솔루션을 줘야겠죠. 노멀 셀라인이라든지 핫팬 솔루션을 주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 외에 항생제나 지사제는 사실 쓸 필요가 별로 없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염증성 설사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시프로플럭사신 같은 항생제를 쓸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쓸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항생제를 쓰면은 오히려 균이 죽으면서 톡신이 막 나와버려가지고,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균들의 대표격이 요 엔테로헤모라직 이콜라이입니다. 그래서 엔테로헤모라직 이콜라이는 뭐그 뭐지 그 해밀턴 주라믹 신드롬 HUS를 일으킬 수 있는 뭐 그런 균이죠. 햄버거병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균에다가 만약에 항생제를 쓴다면은 오히려 AKI라든지 HUS라든지 이런 게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쓰면 안 되는 대표적인 감염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보기가 다 항생제고 뭐 그러면 이제 시프로플럭사신이나 아지스로마이신 이런 것들이 답인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항생제 1, 2, 3, 4 이렇게 주고, 항생제를 1, 2, 3 주고, 4번은 뭐 경구수액 보충, 그다음에 5번은 경과관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은 대부분은 경구수액이 답일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사제, 그러니까 안티다이아리아 에이전트도 마찬가지. 이제 비스무스나 로페라마이드 이런 거를 쓰면 된다고 하는데. 너무 심하면은 수양성 설사에는 쓸 수가 있겠지만 염증성 설사에는 사용하면은 오히려 균이 더잘 번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급성 감염성 설사, 식중독 이런 거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이 정도로 충분하고요. 강의록에 보시면은 이거 말고도 제가 내용 정리를 해놓은 그 조그만한 그 뭐지 박스들이 좀더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제 Travel Associated Diarrhea의 원인균 중에 뭐 증상이 금방 생기는 거, 늦게 발생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뭐 Infectious Bloody Diarrhea의 원인균들의 특징,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역시 나중에 공부를 다 하고 나서 그걸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그 기억하셨으면 하고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Inflammatory Diarrhea라고 해도 항생제를 바로 쓰는 것은 아니다. 아주 심한 게 아니라면은 굳이 항생제를 쓸 필요 없이 서포티브 케어를 잘 해주는 것이 최선이다. 이건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특히 이제 USMLE에는 항생제를 안 쓰고 그냥 수액 보충만 해주는 것이 답인 문제가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낚이지 않고 그 서포티브 케어를 잘 해주는 것, 그거를 고르시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몇 가지 균들의 특징들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살모넬라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살모넬라는 타이포이드 피버를 일으킬 수 있는 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살모넬라는 사실 이제 종이 딱두 가지밖에 없고 그 세로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그중에 일종의 세로타입이 타이포이드 피버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제 뭐 그런 거를 살모넬라 TP 아니면 살모넬라 파라 TP 뭐 이렇게도 부르고요. 이런 거를 사실 타이포이더 살모넬라다, 타이포이더 살모넬라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 반대로 타이포이드 피버를 일으키지 않는 일반적인 식중독균 이런 거를 non 타이포이더 살모넬라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여기 해당하는 거는 살모넬라 봉고리, 살모넬라 엔테라이테데스 뭐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질환의 양상이 약간 다르죠. 이제 이걸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어요. 그 우선 non-typhoidal salmonellosis는 전 세계적으로 gastroenteritis, food poisoning의 흔한 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뭐 닭을 통해서 살모넬라가 옮았다든지 뭐그 달걀을 통해서 살모넬라가 옮았다든지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염된 닭고기 (poultry) 가금류 고기입니다. 아니면은 계란 또는 이제 냉장 보관을 잘 해두지 않은 음식. 요런 걸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이제 증상은 inflammatory diarrhea의 양상을 보이는데 구토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설사를 하면서 열이 같이 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아주 심하면은 대변에 혈액이 섞여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심한 invasive disease, 뭐 전신의 다른 곳에 증상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뭐 섹세스가 생긴다든지 그런 일은 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진을 하려면은 스톨 샘플을 얻어가지고 균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꼭 컬처를 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균의 존재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균이 존재가 확인되면 치료를 해주면 되는데, 보통 항생제까지 써야 할 필요는 거의 없고, 수액을 충분히 보충하면서 그런 이제 보존적 치료를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타이포이드 피버를 일으킬 수 있는 살모넬라균은요, 음식을 통해서 감염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제 오염된 물 같은 것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물론 복통 같은 GI 심ptom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전신 증상을 더 일으키기 때문에, 열이 매우 많이 난다든지, 박테레미아를 일으킨다. 그래서 박테레미아 때문에 혈액에서도 균이 발견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신에 로즈 스팟이라고 하는 분홍빛 반점 같은 것이 생겨요. 그리고 균이 많이 생기다가 이제 우리 몸에서 균을 없애는 그런 장기 중에 하나가 스플린이죠. 그래서 헤파토스플레노메갈리가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타이포이드 피버를 이제 클로로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그 타이포이드 피버 걸렸을 때 relative bradycardia와 leukopenia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은 엄청 많이 나는데 heart rate가 70, 80 정도로 별로 높지 않다. 그리고 감염이 됐고 막 사람도 septic해 보이고 그런데 WBC가 별로 높지 않다. 이런 게 타이포이드 피버의 아주 강력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면은 보통 혈액배양을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이 타이포이드 피버는 potentially fatal한 질환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꼭 써야 하겠고 보통 이제 세프트리악소 치료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겔라 이질균입니다. 이질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은 시겔라 플렉스네리, 시겔라 손네이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적은 수의 균만으로도 감염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애들이 잘 걸리기 때문에 이 유치원 같은 데서 아웃브레이크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가벼운 수준이라면 워러리 다이아리아로 끝날 수도 있겠는데, 시겔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Bloody and Mucus Diarrhea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피고름과 점액이 섞인 설사를 하루에 수십 번 조금씩 한다는 게이 시겔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렇게 점액과 피가 섞여 나오는 게두 가지. 하나는 시겔라, 나머지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아메바증, 아메비아시스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가 굉장히 강력한 힌트이기 때문에 이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또 중요한 특징이 테네스무스, 뒤무지, 잔변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을 봐도 별로 시원하지가 않고 뭔가 덜본것 같은 그런 불편한 느낌이 있으면서 힘을 주면 항문이 아픕니다. 그래서 요게 또 이제 시겔라의 강력한 힌트. 마지막으로 많은 경우 시겔라는 증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열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심하면은 열 때문에 generalized tonic-clonic seizure를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하는 그런 질환과 함께 seizure를 했다. 그러면은 그것만 자체로도 시겔라의 감염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이런 증상을 보일 때 반드시 stool exam과 stool culture를 같이 해서 WBC가 섞여 있는 bloody, mucus, 스툴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균 자체도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증상이 심하면 모를까, 가벼운 증상일 때는 이런 inflammatory diarrhea를 일으킬 수 있는 균들하고 감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꼭 스툴 컬처를 통해 가지고 시겔라를 정확히 감별을 해야 된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료는 역시 플루이드와 일렉트로라이트 리플레이스먼트가 기본이고요. 증상이 너무 심하면은 시프로플록사신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콜레라입니다. 콜레라는 비브리오 콜레라이라는 균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일으킨 엘토르라는 특정 균주가 좀 유명하죠. 이 비브리오는 커마 모양으로, 이제 커마 쉐이프드 바실라이다 이렇게 생긴 게 특이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드물기 때문에 이게 뜨뜻한 바닷물 이런 데서 좀 생기는 거거든요. 뜨뜻한 바닷물이야. 뜨뜻한 물, 뭐 이런 데서 주로 번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고 주로 어디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임상적으로는 열이 없이 물설사를 정말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색깔이 허연색, 그 쌀뜨물 같은 색깔의 설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배에 힘을 주지 않아도 정말 줄줄줄줄 나온대요. 그래서 진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가지고 아예 이렇게 침상 같은 거에다 구멍을 뚫어놓고 밑에다 이렇게 고무나라 같은 거를 놓고 여기 계속 그냥 그 배출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쌀뜨물 같은 색의 설사를 엄청나게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요거는 인플라메토리 다이아리아는 아니고 엔테로톡신에 의한 분비성 설사기 때문에 열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치료는 당연히 오럴 리하이드레이션 솔루션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설사가 너무 심해서 BP가 막 떨어지고 그리고 막 헤모다이나믹이 흔들리고 그 정도라면은 IV 하이드레이션을 해줘야겠고요. 근데 이건 특이한 게요.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대부분의 그 식중독은 항생제를 처음에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비브리오는 항생제를 처음부터 주는 게 증상 호전과 경과 단축에 유리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좀 특이하니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독시사이클린이 트리트먼트 업 초이스인데요. 이 독시사이클린도 역시 그 치아라든지 아니면은 연골의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어린 나이에 주면 안 되잖아요. 임산부한테도 주면 안 되고. 그래서 요거는 8살 이전에는 쓸 수가 없고요. 한 9살부터는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보고 독시사이클린을 쓸수 있을지 요거를 좀 보셔야겠네요. 만약에 이게 안될것 같으면은 에리스트로마이신이나 아지스트로마이신 같은 마크롤라이드도 써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항생제 쓸수 있다는 게 중요한 구별되는 특징이기 때문에 이건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캄필로박터 가스트로엔테라이티스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캄필로박터 제주마이라는 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거고 역시 덜 익힌 가금류, 펄토리를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주는 닭고기는 꼭잘 익혀서 먹여야겠네요. 뭐 임상 증상은 뭐 그렇게 특이한 건 없어요. 심하지 않을 때는 worry diarrhea다가 심하면은 뭐 뮤커스나 blood 같은 게 섞여 나올 수가 있고요. 복통이라든지 열 이런 것도 동반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복통은 치료를 잘 해주면은 7일 이내로 회복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합병증으로 길란바레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길란바레라는 질환 자체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는데 이건 시험에 잘 나오는 질환 중에 하나죠. 그 다리 쪽부터 발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쪽으로 그 어센딩 하는 그 저기 뭐 머슬 위크니스가 이제 길란바레 아주 중요한 특징이잖아요. 근데 이 길란바레는 보통 그 이제 뭐라고 이제 특정 감염증에 의해서 트리거가 되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근데 그 감염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캄필로박터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이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그 길란바레를 잘 일으키는 원인균 중으로 이제 직하나 아니면 EBV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종종 나오는 현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치료는 서포티브 케어가 기본입니다. 여기 서포티브 케어라 하면 이제 그 오럴 리하이드레이션 솔루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은 뭐 7일 이상 동안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면역 저하자, 임산부, 고령층이라든지 이런 하이 리스크 페이션트라면은 그때는 항생제를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지스트로마이신이 트리트먼트 업 초이스인데요. 이게 제가 국시 볼때이 시기에 시험에 나왔었어요. 요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뭐 퀴놀론이나 테트라사이클린을 줄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답은 아지스트로마이신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 정도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 내용 중에서는 수양성 설사와 염증성 설사를 일으키는 원인균을 구분해서 기억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균들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몇 가지 다뤘는데 오늘 다른 것 중에서는 제가 콕 집어가지고 이건 좀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은 시험은 정말 어렵지 않게 풀수 있을 겁니다. 복습하시고 문제 풀어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